마침 지금 니달리라서 AP 니달리긴 합니다만 뭐 CS 먹고 도망가고 뭐 이런 플레이도 유용하겠고요. 그쵸.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MSH. 아마 이번 라인 이번 웨이브 때 포탑이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대포 미니언이거든요. 이블리 올 생각 없고요. 포기한 거죠 이거는. 자, 점은 포탑이 탈가 됩니다. 먼저 승기 잡는. 어, MSH. 이러고 라인스왑 해버리면은 상당히 괜찮은데요. 다이브 갱킹. 아, 다이브갱까지는 아직까지는 일단 늑대로 자르반이 체크가 됐죠. 그리고 네, 체력을 좀 더 빼놓고 다이브를 하겠다는 생각 아니면 밀고 바로 덮치겠죠. 다음 턴 노릴 것 같습니다. 이달리 6렙에 조금 남았는데요. 아, 이거 애매해요. 루블랑까지 와요. 루블랑까지 와요. 드래곤 타임이 좋고요. MSH도 근데 이러면 오히려 예측이 되거든요. 이거 포기한 거죠 드래곤을. 네, 드래곤 먹는 도중에 상대가 방해를 안 한다면은. 자, 니달리 잡, 이렇게 니달리 잡고 포탑까지 파괴시키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그게 지금 최소한의 플레이예요. 네, 이거를 이거라도 해줘야 됩니다. 네.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 잡힐 것 같죠? 이거는 쓰네요. 어, 전멸을 쓰네요. 그렇죠. 그리고 포탑까지 파괴. 이게 뭐 최소한의 플레이였어요. 반드시 해줘야 되는. 네, 네. 드래곤이 뺏기에 좀 컸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잡아서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제이스 블루 여기까지 맞다. 오, 어떻게 했어요? 드리블라요? 루비 굉장히 잘 쓰였어요. 자, 르블랑 그리고 전멸 빠졌습니다. 아, 잠깐만요. 오래네. 잠깐만요. 시야 빼고. 어, 매니리즌 무리만 갔죠? 자르반이 봤어요. 아, 드리블 아까 전멸 그리고 먹었어요. 전멸 먹고 먹었어. 자, 뜨고 드레이븐의 리크. 자, 왼쪽에 있는 거 물약, 물약 먹는 거, 물약 먹는 거 그냥 미드로. 아, 야리. 아, 잤나. 네. 자, 초반 분위기가 훨씬 좋습니다. 1경기에 비해서 MSH. 자, 미드 압박 들어가고요. 어, 이거 팍 되겠는데요? 빨리 안 오면. 어, 이거 밀겠는데요? 거기다가 미니언들이 너무 많아요. 미니언도 미니언이고 제이스랑 드래곤이 하신 파워치 엄청 자르반육, 자르반육, 자르반육. 오, 이건 MSH가 좋아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거 저희가 안 짚어드렸는데 제이스와 니달리에요. 포킹 조합이거든요. 네, 타워 우위 가져가면 계속 그 밀면서 피할 수 있는데요. 시간 오래 끌 생각 없어요 지금. 라인 클리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조합이. 게다가 르블랑 자체도 지금 라인전에서 크게 이득 본 것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봤기 때문에. 블루도 신지드가 그냥 먹었고요. 그쵸? 집가서 글로벌 골드로 가져온 이득들 템으로 회수한 다음에 푸시 들어가면은 신지드가 따로 파밍하다가 세져서 합류하기 전 타이밍까지는 MSH가 분명히 제닉스 글라스를 좀 수세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신지드 한타 합류하려면 11레벨은 넘어야 뭔가 좀 힘을 발휘하거든요 지금은. 1렙군 가지고는 안 되죠 지금. 네. 템도 지금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신발에 도란이 있거든요. 저게 또 도란 신지드라서 카탈리스트 간 게 아니라 체력이 높은 편은 또 아니죠. 그렇죠. 자, 늦게 잡아야 돼요. 자, 제이스가 전멸 있거든요 이거. 어? 뿅? 전멸 있어요. 저 살렸어요. 살았어요. 자, 그런데 보여주러 왔어요. 아, 베인도 있고요. 아, 안 루트. 자, 살려보내고 좀 큰데요. 정말 좋아요. 런드라이 루트가 정말 침착하게. 오, 야, 역으로 잡으라. 이거 기왕 하는데 좋아. 야, 잡았죠. 잡혔어. 대박. MSH 저력 보여줍니다. 그래도 타는 니가 또 성대기 때문에 잘 안 죽어요 지금. 그리고 서브 약하죠. 르블랑이 너무 약합니다. 그렇죠. 르블랑은 단순히 돈으로 사람을 때려잡는 챔피언인데 지금 돈을 많이 못 보다 보니까 화장 잘 안 나옵니다. 다시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MSH. 어, 똑같은 장면이 나오네요 이것도. 어? 기원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블린 뒷부시 먼저 체크합니다. 이거 근데 가겠는데 집 가겠는데요. 갈 수 있어요 이거. 갔어요. 야, 이거 되는 게 지금 르블랑의 귀와 막으러 오면 르블랑이 죽어요. 네, 이건 매니진 선수도 판단 잘한 겁니다.
자 이러면은 미드 아빠 베인은 갈 수가 없네요. 자 신지드라도 신지드가 지금 약하고 어우 빨라요. 라인 클리어 할 게 없습니다. 너무 느려요. 이게 서로 돈을 많이 벌어야 드리븐 힘이 빠지는 거지. 서로 이렇게 가난하니까 하면 드리븐이 훨씬 세거든요. 그렇죠. 템 자체도 베인을 어찌됐든 몰아온 건 만들어지고 좀 소수 싸움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지 할만해지지. 지금 드래븐 쪽이 훨씬 좋죠. 자 미드 와드 적극적으로 지어주고 있고요. 자르반 자 분위기 좋습니다. 네. SH 1경기 완전 달라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듯 니달리는 기동성 활용해가지고 좀 따로 떨어져서 어느정도 파밍 쫓아가고요. 이렇게 여기서 동성하다가 드래곤 딱 가는 사이즈거든요. 이거는 니달리 합류하고요. 때문에 포탈 와 라인 정리가 안 돼요. 라인 정리가 안 돼요. 이런 구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네시스 블라스트 이게 이블린이 어느 정도 킬도 먹고 성장이 됐어야지 신지드랑 같이 옆에서 이렇게 자르는 게 되는데 이블린 지금 너무 약하고 그래서 지금 루비 수정까지 든 거거든요. 어떻게든 싸워야겠다 싶어서 들어가는데 이게 잔나 잔나가 밀고 그렇죠. 오히려 신지드 쏩니다. 신지드 혼자서 드레이븐 레벨업 잔나 딱 남겨놓고 이야 까지 MSH 아직 공부할 생각이 없네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1경기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로 그렇죠 2경기를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크게 이블린이나 신지도 둘 중에 하나를 쎄야지 들어올 수가 있는데 둘 다 약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좀 구멍을 네. 찢어내야 되는데 지금 구멍을 찢을 그게 딜이 탱킹력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드래곤까지 자연스럽게 일단은 이어져 왔어요. 이거 막으러 아, 일단 집 가나요? 체력들이 좀 없기 때문에. 네, 이건 좀 불안하죠. 막으러 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근데 지금도 글로벌 골드도 뭐 시간 대비 괜찮게 벌렸고 한데도 불안 요소가 있기는 있어요. MSH는 조합상 한 번만 뚫리면 네. 망한다. 그게 이 조합이 가져가야 될 숙제 과제고 제네시스 블라스트 입장에서 그걸 노리겠죠. 그걸 위해서는 방송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블린, 신지도 둘 중 하나는 탱키함이 갖춰져야 됩니다. 지금 방금도 신지드가 거의 살살 녹았거든요. 네 그쵸. 자 5킬 1킬 글로벌 3000 골드 차이. 그리고 상이 좋아요. 몇 킬 해야겠죠. 아 이거 진짜 많이 위험해졌는데요. 이게 초반까지 드림을 휘어잡고 초반 지나가서 그 제이스가 힘을 좀 내거든요. 지금까지는 드림이 무서웠지만 다음부터 제이스가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신지다 달려들 때 제이스가 빼야되거든요. 제이스 탭 나오면은 제이스가 신지다 녹이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죠. 비켜서라 하고 제이스랑 같이 땅땅땅 드래곤과 아 이 구도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네. 제스 한 번 전상할 수도 없고 지금 뭐 키는 없습니다만 어시가 냉해야 되고요. 네. 거기다 또 지금 뭐가 있냐면 자르반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이 들어오는 챔프 한번 쳐내는 쪽으로 지금은 그 포커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게 된다는 게 너무 크죠. 네. 신지드 입장에서도 한 번 대격병 갖췄는데 그 대격병 중에 자기가 녹을 정도의 맷집이면은 한타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자르반이 뭐 르블랑, 베인, 자이라 이쪽이 아니라 이블린 아니면 신지드 쪽을 보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야 너무 아파요. 성장이 덜 돼가지고 이거 자르반 스킬 빠졌어요. 아 이거 광기 물약 빠졌어요. 야 이거 르블랑이 궁금한데요. 심지어 광기 물약 쓰고 지금 딜이 저렇게 막히는 거면 이거 답이 없는데요. 그거 진짜 큰 게 르블랑이 지금 아 포기 맞았어요. 아 르블랑이 1레벨 궁이라 쿨 너무 늦게 돌아와요. 궁극기 쿨이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르블랑 궁극기 쿨이 이거 맞다지쳐 열어주는 구도예요. 포킹! 이야 너무 아픈데요. 제이스와 니달리가 이런 구도에서 정말 아프거든요. 이런 싸움이 성립이 안 됩니다. 신지드 구멍선 싸움 성립이 안 돼요. 신지드가 저게 체력 그냥 좀 늘려놓은 거지. 자, 잘 들어갔죠. 와, 아르바운드 들어왔어요. 대마시아 이블린 죽었죠. 잡혔고, 자,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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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이븐과 제이스가 드레이븐이 살면은 흡혈로 버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좋아요. 하트 완벽한 승리. 와 당기고 당겨서 역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거 파이구이 선수가 자기 몸 내주면서 한번 밀쳐내기 너무 컸어요.
저희가 은경이 때문에 아마추어 프로 얘기를 네. 했었는데 네. 언제 그랬는지 그냥 은경이 바로 이겨버리는데요? 아직 뭐 경기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업적이 밀리죠? 아...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죠?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초반 이대로 굴려나는 게 좋다 처음부터 센 걸 골라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대로 처음부터 센 거 가져오면서 이대로 굴려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키카드는 양팀 모두 자르반이네요 리즈니 벤이 나가니까 네. 업적이 밀렸어요 16분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잔나가 네. 자기 죽은 거 직감했어요 이거 밀쳐내고 한번 밀쳐내고 이블린 뒤로 오자마자 바로 점사 셋이서 이블린이 그 결과 뒷전멸을 써버렸죠 네 그게 되는 이유는 잔나가 밀쳐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네. 4대1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신진아가 이렇게 탱킹하면 되니까 빠지죠 뒤로 궁이 지금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뒤돌아서 한 번에 드래곤 우펄 아 자르반 오자마자 아, 싸우는 모습이 네. 가속감은 미치고 너무 좋았네요 네, 제이스 포킹 한 번이 너무 아프네요 자 글로브 골드 2000 골드 차이 게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치 국면이 됐을 때 네. MSH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니달리가 AP 니달리가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성배 아니라 극주문명틀이 보통 타거든요 처음에 그쵸 성배틀인데 아까 딜이 그런 식으로 박힌 겁니다 쿨강과 마야 재생 무시할 수가 없죠 지금은 끔찍합니다 니달리가 템이 더 나왔을 때 그 딜 이게 거기다 업제기로 꽤 빠른 타이밍에 민 거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요 그거 막기도 급급하거든요 정리가 안 돼요 정리할 수 있는 챔프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신지대가 나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MSH 이기는 건 간단합니다 바로 난가면 이겨요 이거는 그렇죠 바로 안 가고 그 시절 계속 하는 거 바로 가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다가 분명히 역전에 지금도 이렇게 하면 네, 올 수밖에 나올 거고요 거고. 상대도 올 수밖에 없어요 막으러 이럴 때 제이슨 넘겼어요? 포킹으로 신지대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르블랑도 안 돼요 약합니다 이렇게 드래곤 붐! 이야! 잠깐만요! 포킹이에요 이거 못 막아요 지키다 다 죽어요 1경기 제이스 배어 옆프리 옆프리 르블랑 약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1경기 제이스 배의 비밀이었어요 이게 잘하네요 제이스 이야 진지도 없으면 이거 못 막죠 미드 슈퍼미니언 막기도 벅찬데 이거 나와도 광깨물력 없는 신지드로 못 막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잔나가 신의 한수가 돼버린게 한번 밀쳐내는게 한번 타이밍 밀고 들어가는데 그걸 밀쳐내요 신지드가 이블린 아 신지드 네! 아, 같이 가졌어 이블린이랑 와 제이스 무빙 이러면 다 되죠 셋이서 밀고 있죠 대격변 안에서 드림은 프리하고요 제이스도 프리하고요 자이라 군지 자르만 살아갔죠 자르만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포킹 아파요 제이스 만화 좀 애매한데 저봐 이블린 저봐 이블린 어우 살았어요 야 살았네 물약으로 르블랑 야 밀고 자르만 살렸어요 이거 되는 이유 중 하나 또 르블랑이 지금 궁극기가 1레벨이에요 네 약하고 쿨도 길고 네 쿨 너무 길어요 지금 르블랑이 글로벌도 9000골드 차이 납니다 업적이 두 개 밀었고요 아 르블랑 레벨이 안 올라요 네 MSH 이기는 법 간단합니다 바론 안 가고 봇 가면 돼요 바텀 가면 이기죠 이제 그 명언 있죠 유리할 때 바론 가지 마라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방금의 장면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대격변 속에 세 명이 헤매는 장면이죠 신지드 탱킹 안 되고요 신지드 붙기 전에 지금 체력이 바닥이에요 네. 베인이 굴러서 들어가고 당황 아 드림을 풀이하고요 네. 마지막에 와 자르반 레몬으로 자르반 딱 노렸습니다만 살아가요 그리고 이블린이 야, 자르반을 예. 그리고 여기서 르블랑 궁 썼으면 자르반 죽은 건데 네 아 르블랑이 자르반을 노렸습니다만 네, 네. 르블랑 궁 쿨이 길어가지고 네 지금 슈퍼미니언 막기도 힘듭니다 20분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드래곤 가고 뭐 자연스럽게 바텀 아, 예. 이동하면은 바론만 안 가면 돼요 진짜로 아직 잘 나왔어요 라인 하나 남았어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바론 가도 되기는 되고요 아, 먹으면 그만이고 네네네 근데 굳이 그렇게 상대에게 뭐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 말이겠죠 바텀 가면 됩니다 그냥 어차피 슈퍼미니언 그렇게 쉽게 정리된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CS 보면은 분당 CS가 너무 안 나와요 저 전부 다 거기다 지금 드래곤 먹고 이러는 동안에 제니스 블라스트 최선을 다해서 라인 정리한 거거든요 탑라인 저기도 못 밀었습니다 그렇죠 포시아 존 챔피언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서로 템이 굉장히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MSH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 신지드 아 밀고
드레이몬이 밀고 풍류차 다 빠진 거거든요. 네, 이거 제이스도 밀고 잔나도 밀고 저 두 개 쓴 거야. 두 개 쓴 거. 와 리블랑 못 달라붙어요. 이게 끝나겠는데 이거 사먹잭입니다. 사먹잭이에요. 사먹잭이 막다가 끝날 기세예요. 지금 20분인데 틈도 안 나왔는데 자 지금 사먹잭입니다. 아 근데 풀리가 버리고 비밀고 그냥 저 자이라 궁금 저 잘못 갔어 잘못 갔어. 근데 딜이 안 돼요. 너 들어가면 되지 드레이븐이 이거 못 옵니다. 이거 베인 오면 죽습니다. 못 돌아 와 드레이븐 제이스 드레이븐 네. 제이스 탑 본진 아, 드레이븐 너무 아파요. 제이스 슈퍼미니언들 사먹잭이 자 그래도 이제 순회 공연 이럴 때 베인과 르블랑이 최악이죠. 라인 정리가 사먹잭입니다. 아 벌써 살아남았어요. 와 메시지 여기서 살아남네요. 와 저 경기 풍수 완전히 좋아졌네요. 진짜 경기 마무리 됩니다. 치지 제네시스 블라스를 잡아내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어 지금 뭐 경기 시간 등등에 비싸고 다만 승리팀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네. 20분 써렌을 쳤던 그 팀이 이 경기 때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순식간에 바꿔내면서 이 경기 판을 주도했어요. 네, 22분 만에 그렇습니다. 승리를 해내는 모습이네요. 제니스에게 22분 만에. 네. 네. 아, 그러니까 저런 강점이 있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강승현 해설과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승리하는 거 외에는 패배할 가능성이 더 높은 조합이었습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MSH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정말 좀 어려운 상황에서 좀 멘탈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1경기 사실 경기 내용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 경기를 머스터드 하디가 본인들 스스로 힘으로 승리를 따내면서 1대1 동점 이제 3경기를 끌고 갑니다. 제니스 블라스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뭐 프로팀 그런 걸 떠나서 여기서 지면 그냥 그대로 탈락이에요. 그렇네요. 마지막 3경기에서는 그리고 머스터디 하드는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잃을 것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네. 편하게 하지만 제니스 블라스에게 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니스 블라스만큼은 이기고 싶다. 그렇죠. 이런 또 각오를 밝혔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한 3경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잠시 쉬었다가 저희는 마지막 3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